living life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 and I pray,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Fuck me. 안녕하세요, 세비입니다. 오늘은 뜨개는 아니고 조금 특별한 다른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요 실팔찌예요. 매듭팔찌라고도 하시고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해줬어요. 팔찌? 혼자서도 그냥 이렇게 빼기가 쉬워서 선물용으로도 좋고 뭐 우정팔찌, 커플팔찌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투리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따라해보셔도 좋고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봤어요. 네, 얘는 저희 세비 오메가 실로 만들었고 이 두 개는 세비 햄프코드라는 실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 햄프코드 실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실은 보시면은 이 기둥 가운데 심지가 되는 애는 32번 컬러 그리고 사이드 이렇게 얘를 감싸주면서 가는 컬러는 38번이랑 6번 컬러 이용해서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팔찌는 심지를 버건디 컬러 15번으로 하고 양쪽에 감싸면서 가는 애들을 하나는 29, 하나는 23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. 이렇게. 이거는 햄프코드 이용해서 만든 애들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두껍고 다루기가 쉬운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좀 코가 잘 보이는 건 아니고 요 매듭이 잘 보이는 실이 오메가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요 샘플로 만들어준 애는 요 기둥이 되는 요 심지 실은 174번 크림 베이지 그리고 양쪽에 타고 올라가는 애들은 28번 인디 핑크 컬러랑 113번 로열 블루 컬러를 이용했어요. 오늘 저희는 오메가로 만들어줄 거고 가운데 심지가 되는 애 얘는 172번 아이보리 컬러 이용해줄 거고 사이드에 들어가는 애는 135번 인디 핑크 컬러랑 203번 네, 이거 벽돌 컬러 이렇게 이용해 줄게요. 원하시는 실 뭐 골라서 해주셔도 되고 뭐 색은 굳이 이제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. 요 실을 보시면은 가운데 심지가 될 애 심지가 될 애는 어차피 올곧게 일자로만 있는 애예요. 그래서 40cm만 필요하고 매듭을 져주는 이런 얘는 지금 가운데 심지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박혀있고 분홍색 그리고 요 블루 계열 얘가 이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매듭을 져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실이 정말 두 개밖에 없으시다 하시면 얘 심지로 하시고 뭐 얘로 두 개를 같이 요 두 컬러가 아니라 한 컬러로 요게 두 컬러를 대체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초보분이시라면은 매듭을 질 때 내가 방금 이쪽 색 실로 했더라 이쪽 색 실로 했더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초록색 주황색 하면은 초주 이렇게 반복하실 수 있지만 같은 색으로 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 매듭실 80cm로 잘라줘야 하는 매듭실은 얘 80cm 얘 80cm 이렇게 해주시는 게 처음 만드실 때는 덜 헷갈리셔서 요 색은 세 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, 이 매듭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 20cm 정도 이 매듭 부분, 사이즈 조절용 매듭은 20cm로 또 따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준비물이 실은 이렇게 필요하고 집에 이렇게 딱딱한 파일이나 책받침처럼 이렇게 좀 두툼한 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이렇게 뭐 다른 장비 필요 없고 사무용 집게 이렇게 딱 실을 집어줄 수 있는 집게 저는 여기에 심지실 쭉 연결해주고 이렇게 매듭을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얘
판이랑 집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위가 있어야겠죠. 원래 팔찌, 매트 팔찌 만들 때 불로 마감을 하거나 본드류, 약간 그런 접착제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쓰는 실은 이제 햄프코드,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햄프코드랑 이제 오메가. 얘네들은 올풀림 이런 게 딱히 없고 이제 잘 잡아주고 고정이 되는 애라서 이제 햄프코드는 올풀림이 있을 수가 없는 실이고 오메가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올풀림이 딱히 없어서 가위로만, 그러니까 묶어주고 가위로만 마감을 해줘도 착용하는 데 무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집에서 남는 실로 일반 올이 풀릴 수 있는 실로 하신다면은 불이나 풀 같은 마감재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. 저랑 다른 실을 쓰신다면. 이 심재가 될 실은 40cm. 물론 팔목의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애기용을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되고, 남자분. 조금 뭐 팔목이 두꺼우신 분이라면은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보통 여성분 그 평균적인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심지는 40cm로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팔목이 됐을 때 여유분이 충분하죠. 사이드에 들어가는 애는 80cm. 얘네는 매듭을 계속 져주기 때문에 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. 아까 심지에 비해서. 얘가 40cm였으니까 이거 두 배로 잘라줄게요. 그리고 매듭용, 사이즈 조절용 매듭은 그 20cm는 좀 이따가 이거 만들어 보고 어떤 컬러로 할지 그때 정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잘라줬어요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여기 더 촘촘하게 해서 하얀색이 안 보이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얀색이 보이게끔 이렇게 늘려가면서 떠줬어요. 아니,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근데 심지를 두 줄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한 줄로 하는 게 저 더 깔끔하고 요 가운데 저는 가운데 이 심지가 보이는 게 포인트라서 저는 한 줄로 심지를 만들어줄 거예요. 네, 다른 뭐 마크라메나 이런 매듭 영상 보시면은 심지는 보통 두 개로 하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우리가 바짝 집어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선을 해줄 거를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cm에서 10cm 정도는 떨어뜨리고 이 정도 떨어뜨리고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왕이면 이 심지가 가운데 오게 집어주시는 게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. 근데 실이 넉넉하신 분들은 약간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아예 실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뒤로 조금 넘겨주셔도 돼요. 넉넉하게 잡고 시작을 할게요. 오른쪽에 초록색이 있죠. 얘는 앞에 맨 뒤에 하얀색이 있고 그 위에 초록색 있고 그 위에 주황색 있어요.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고리를 만들어주고 이 주황색 실이 여기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실 얘가 여기로 나올 거예요. 집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렇게. 네,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주황색 실 마찬가지로 위에 올려두고 여기로 나올 거예요.
이게 양쪽 다른 실로 하면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. 이게 양쪽 다른 실로 하지 않으면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너무 헷갈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딱 컬러를 정해서 초록색은 고리를 만들어주는데 실이 지금 초록색이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. 이 부분에서 고리를 만들어주면 돼요. 초록색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. 반대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이 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 그 부분이 고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. 방금 오른쪽 했나 왼쪽 했나 헷갈리실 필요 없이 초록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하얀색 실이 맨 뒤에 그리고 초록색 고리 위에 그리고 주황색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을 실 통과 이쪽으로 나올 실을 요 위에 놓으시고 요 끝을 여기 이렇게 빼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색 실이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.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리 만들어주고 이 주황색 실은 이 고리 뒤에서 우리가 주황색 실을 이렇게 통과해 주는 게 아니에요. 고리를 넣는 것도 이렇게 통과해 주는 것도 고리를 넣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앞에서 뒤로 넣는 게 아니라 얘는 뒤에서 이 고리 밖으로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세요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고리 만들고 왼쪽으로 고리 만들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하얀색이 안 보이게 촘촘하게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심지를 두 줄로 잡으시고 뭐 한 줄로 잡으셔도 상관없지만 심지가 안 보이게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. 근데 저희는 좀 이따가 이걸 늘려서 심지가 보이게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오른쪽 고리 만들어주고 이 주황색은 앞에 둔 상태에서 이 고리 여기로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 심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팍팍 너무 세게 하진 마시고 균일하게 이 라인이 나오게끔 이렇게 조여주세요. 그리고 또 고리 만들어주고 왼쪽 고리 만들어주고 주황실은 맨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 고리를 빼실 때도 또 여기만 빼주시는 게 아니라 이 하얀색의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. 중간에 매듭이 왜 이상하게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심지실까지 이제 심지실까지 들고선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이렇게 오른쪽 주황색 올려놓고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얀 실까지 들어서 넣어주시고 계속 반복이에요. 이제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쭉 떠줬어요. 근데 이거 뜨실 때 저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위치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하지만 원래 편하게 하시려면은 약간 테이블 모서리와 앉아있을 때 의자에 앉아 계신다든지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 계시면 배 위에 약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두고 하시면은 훨씬 속도가 붙거든요.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두고 하시지 말고 이제 약간 이렇게 들려서 책상에 이렇게 걸쳐서 하시는 게 속도가 더 빨리 붙으니까 이렇게 아예 똑같이 두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려면은 책상에 걸쳐서 해주세요. 아니면 이렇게 보통 한강이나 이런 데서 저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을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정석은 아니라는 점. 이 정도 떠주고 그냥 이렇게 심지를 감싸면서 지금 하얀색 심지가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쭉 떠주셔도 돼요. 근데 요 상태에서
이렇게 떠주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대보시고 원하는 만큼 길이 조절을 하면서 뜨시면 되는데 저는 심지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슬슬슬슬 잡아당겨줄 거예요. 아까 안 잡아당긴 채로 심지 안 보이게 그렇게 빽빽한 느낌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의 팔찌가 나오고 저는 조금 더 하늘하늘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쭉쭉 늘려줄게요. 이거를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면서 뜨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빽빽하게 떠놓고 손으로 늘려주면서 간격을 조절을 하면은 좀 더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뜨는 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다 떠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스티치를 가운데 넣은 것처럼 이렇게 심지색이 뜨문뜨문 스티치처럼 보이죠.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탄탄한 느낌보다는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심지 보이게 잡아당겨서 떠줄게요. 뭐 이렇게 뜨시고 잡아당겨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떠야겠네 하시면은 떠주시고 나서 또 그만큼 슬슬슬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. 다시 위에까지 쭉 올리고선 뜨고 다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상태에서 뜨시고 끝부분만 잡아당겨 주시면 되니까 실은 넉넉하게 남아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줄게요. 보시면 얘는 심지가 하얀색이지만 이 뒤에 조절끈은 네이비색 이 블루 계열로 해줬어요. 이 햄프코드로 만드는 심지를 자르지 않고 쭉 심지로 이 조절끈까지 해줬고요.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어차피 이제 빼주셔도 되는 거예요. 원하는 길이만큼. 저는 지금 영상용이니까 너무 길지 않게 설명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짧은 채로 마무리를 할게요. 다른 특별한 기법 없이 보시면 이 부분, 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그냥 매듭, 우리가 흔하게 지는 매듭 배워야 하는 매듭 아니라 그냥 고리 만들어서 쑥 빼주는 매듭을 져줄게요. 여기서 이 끝부분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죠. 너무 막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매듭을 끝부분에 색이 다 보이니까 뭐 민트색이 조금 더 고리가 크네? 그럼 민트색 잡아당겨주시고 주황색이 더 조여야겠다 하면 주황색 잡아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감싸지게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. 애써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풀리면 너무 속상하니까 얘를 바짝 잡아당겨주세요. 매듭이 이게 세 개를 동시에 잡아당기는 것보다 하나하나 하나한 게 더 잘 조여지더라고요. 이렇게 매듭을 져줬어요. 반대쪽도 해줄게요. 잘 풀렸는지 이거 매듭하면서 좀 간격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틀어졌을 수도 있거든요.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잡아당긴 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우글우글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최대한 늘려서 해줄게요.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요 고리 사이로 그냥 이렇게 빼는 가장 기본적인 매듭 봉투 묶을 때 그냥 사용하듯이 이렇게 져주시고 애매하게 막 이 부분에서 매듭 지시면 안 되고 요 끝에 맞춰서 매듭을 조여주시면 돼요. 세 개를 동시에 팍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좀 안 예쁘게 뭉치더라고요. 그래서 색이 너무 잘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하나씩 조정해 가면서
이제 이 부분은 실을 움직여서 조절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이 전까지 길이를 딱 정해서 이렇게 매듭을 져주시고 나면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아까 매듭용 그 사이즈 조절용 매듭 이 부분에 실을 정하지 않았어요. 미리 잘라놓지 않았어요. 이렇게 심지 부분 화이트 컬러로 해주셔도 되고 여기를 그냥 같이 엮고 있었던 블루 계열로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나는 조금 더 밝게 가고 싶다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한 가닥 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쁠지 아니면은 얘를 살리고 나머지 자르는 게 예쁠지 얘를 한 번씩 이렇게 대보시고 저는 이번에는 주황색이 좀 벽돌색이 마음에 들어서 벽돌색을 살리고 나머지는 잘라줄게요. 얘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파싹 잘라주긴 할 거예요. 너무 달랑거리면 안 예쁘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위험하게 파싹 잘리시면 혹시라도 풀릴 수도 있으니까 1, 2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끝에가 보이기는 하죠. 너무 막 안에 매듭 젖어있는 데까지 찾아가지고 잘라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론 맞은편에 그 반대쪽은 뭐 그린 컬러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똑같이 벽돌색 맞춰서 잘라줄게요. 1, 2mm 정도 여유 두고 이 사이즈 조절용 매듭은 다른 컬러로 해주셔도 돼요. 뭐 이 부분은 그린으로, 뭐 화이트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통일시키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해줬지만 이제 보고 배우실 때는 다른 컬러로 하시는 게 좀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한번 해줄게요. 이 아이보리 거를 20cm 정도 우리가 팔찌 만들 때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근데 요 얘를 매듭을 만들어 놓고 쑥 끼워 놓는 게 아니라 얘를 심지다 생각을 하고 감싸면서 떠줘야 돼요. 근데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사이즈 조절을 해준다면은 조금 불편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둥글게 이렇게 크로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 부분에 이 두 가닥을 심지다 생각을 하고선 매듭을 해줄게요. 아까는 집게로 집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됐으니까 잘 잡으면서 떠줄 거예요.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놓고 오른쪽 고리 만들어주고 이 실은 아까 마찬가지로 맨 위에 놓고 그리고 아예 심지 뒤로 들어가서 예 고리 사이로 오른쪽 했어요. 방금 지금 우리 실 새끼 같기 때문에 헷갈리시면은 안 되고 이렇게 이번에는 왼쪽 고리 만들어주고 실 고리를 뺄 실 올려놓고 걔가 요 고리를 통과해야겠죠. 이건 새로운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. 아까 우리가 팔찌 만들었던 그 기법과 동일합니다. 이번에는 오른쪽 올려놓고 고리로 빼고 이번에는 왼쪽 이게
차라리 혼자 있어도 말로 이렇게 오른쪽, 왼쪽 하는 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.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서. 근데 이게 오른쪽 왼쪽 하다가 정 헷갈리시면은 한 가지 팁이 옆에 이렇게 이런 고리 같은 게 생기잖아요. 이 고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은 왼쪽에 만들어져 있어요. 이 고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고리가 이쪽에 만들어져 있어요. 왼쪽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또 이렇게. 잡아당겨주시고 지금 여기 고리 만들어져 있죠. 약간 요 선, 요 고리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어요. 이게 한 번은 오른쪽 갔다가 한 번은 왼쪽 갔다가 맨 아래에 있는 얘는 바뀔 거예요. 이렇게 오른쪽 왼쪽 헷갈리시면은 방금 뭐 떴지? 하시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길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지금 약간 길이를 딱 반으로 접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짧게 지금 잘못 잡았어요. 근데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이 정도 길이까지 만들어주고 왔습니다. 이 부분 해줄 거예요. 사이즈 조절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얘를 끊어줄지 한번 착용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나는 좀 넉넉하게 하겠다. 이게 좀 여유롭게 남게 하겠다. 아니면 나는 좀 손이 작은 편이라 타이트하게 잘라도 될것 같다.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하면서 저도 착용을 해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늘려서 중요한 거는 넣었을 때, 이렇게 넣었을 때, 요 부분, 가장 넓은 부분, 팔목이 더 얇고, 이제 요 손바닥 부분이 더 크잖아요. 더 둘레가 넓으니까, 이 부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, 요 정도 폭은 나야겠다 하면은 여유분은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본인 손에 맞게 이렇게 껴보시면서, 여기서 이게, 너무 팍 잡아당기셔서 이게 빠지면은 매듭 지은 게 소용이 없어지잖아요. 심지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니까. 그래서 적당히 빼셔서 조금 조금씩 빼면서 아,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게 이왕이면은 양쪽 길이가 맞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한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양쪽 길이 대칭을 조금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이 정도면은 위아래 요 길이가 맞는 거죠. 이 정도다 생각을 하고선 매듭을 져줄게요. 거리에 가볍게 매듭 하나, 요거는 그냥 표시해 두는 거예요. 매듭을 한번더 져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만 표시를 해둘게요. 양쪽이 대칭이 되게 이 정도다 생각을 해두고 우린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얘를 마무리를 해줄게요.
마늘에 꽂아서 여기 보이는 매듭대로. 근데 웬만하면은 이 심지 부분은 계속 움직이는 애잖아요. 이 부분은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이 지나가면은 좀 뻑뻑하게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애써 실 정리를 해준 게 이 마찰이 되면서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심지가 움직이지 않는 이 가장자리를 위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사이드 부분에 왔다 갔다 해줄게요. 어차피 얘는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. 메인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막 엄청 예뻐야 돼 이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지구재구로 한 번씩 이렇게 한 면 이렇게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크게 뭐 풀리거나 그럴 위험은 없어요. 저는 이 한쪽 여기서부터 지금 실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바느질을 넣어줬어요. 한 번만 더 여기까지만 해줄게요. 넣어주고 그냥 이 부분에서도 잘라줄 거예요. 다른 별다른 마무리 없이 여기서 그냥 네, 여기서 잘라줬어요. 이쪽 실도 여기까지 바느질로 마무리하고 잘라줄게요. 요 그 사이즈 조절용 매듭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잘라주면 돼요. 그럼 조였을 때 너무 달랑거리지 않게 짧게 잘라주면 되는데 이 매듭을 아까 표시용으로 하나 해줬잖아요. 근데 얘는 아직 너무 작아요. 이 매듭이 한 번만 젖어있는 상태에서 쑥 빠질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젖을게요. 이 위치에 이게 매듭이 따닥 이렇게 옆에 오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감싸듯이 이 위치에 딱 맞춰서 식으로 젖으시고 한 번 더 젖을게요. 이 부분은 풀리지 않게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엉망으로 못생기게 나오지만 않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알맹이가 생기게끔 이렇게 지워줬어요.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표시용으로 하나 만들어줬고 제가 매듭을 한 번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 번, 두 번 해줬으니까 총 세 번 매듭을 져준 거예요.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렇게 매듭 쳐놓고 구슬을 뭐 가지고 계신 게 계셔서 비즈 구슬을 넣고 또 매듭으로 마무리하고 자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다른 재료 필요 없이 이 매듭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라서 매듭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리지 않죠. 이제 쑥 빠지지 않죠. 그럼 이제 잘라도 되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싹 자르기보다는 1-2mm 여유로 남겨놓고 우리가 본드나 그 불을 이용해서 마감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바싹 자르지 않게 남겨놓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럼 착용을 해볼게요. 아직 반팔 많이 입으시니까 이렇게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해서 이것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아, 이번에는 햄프코드로 만든 애. 얘 착용해줄게요. 이게 햄프코드가 액세서리 만들기 너무 좋은 게 대마 100%로 성분이 이루어져 있어서
뜨개질로 만드는 거랑은 또좀 다른 느낌이거든요.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로 착용해 주시기 좋은 팔찌 완성해 봤습니다. 자투리실 이용해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햄프코드 오메가 구입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어차피 하나 구매하시면은 제가 카운트 해보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. 양이 지금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해서 친구들 혹시 혹은 이제 뭐 가족들 연인들 이렇게 여러 개 만들기 좋으니까 구입을 하셔서 다 같이 만들거나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팔찌 만들기 영상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비였습니다.